몹시 몰라도 좋지만 알면 쓸데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작의 상식과 지식. 오늘 3화인데요. 저는 양진호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 소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세 번째 게스트로 참여하게 된 1학번 국제통상학과의 이태현입니다. 네, 오늘 맞춰보실 퀴즈의 주제는 스포츠인데요. 쉬운 문제로 구성했으니까 네.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출전 선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배구, 2번 하키, 3번 농구. 3개인가요? 네. 시작부터 좀 어려운데. 일단 농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농구... 왜죠? 농구는 5대5니까 왠지 배구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농구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배구랑 하키 중에 헷갈립니다. 배구랑 하키 중... 여기서 틀리시면 저보다 욕 먹을 수... 더 얻어먹을 수 있어요. 정답! 1번 배구! 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하키인데요. 하키는 골키퍼 1명, 수비수 2명, 공격수 3명으로 구성하지만 선수를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22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번 배구는 한 팀에 6명, 그리고 예비 선수 6명으로 총 12명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농구는 한 팀에 5명이 들어가는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교체 선수로는 7명을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2번 문제입니다. 일부 스포츠 종목에서는 출전 자격을 따지 못했지만 특별히 출전이 허용되는 선수나 팀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거짓말 안 치고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얼마 전에 황의조 선수가 네. 이것을 통해 올림픽을 출전한 경험이 있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정답. 네. 와일드 카드. 네, 정답입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최초의 올림픽 개최지는 그리스 아테네이다. OX. 너무 쉽습니다. 오! 네, 정답은 오! 맞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열었던 대회인데요. 이 대회 이후에 올림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스포츠 경기 방식 중 1대1 경기를 통해 이긴 팀은 다음 경기로 진출하고 진 팀은 탈락하는 땡땡 경기 방식과 여러 팀이 서로 번갈아가며 경기를 하는 땡땡 방식이 있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인가요? 아닙니다. 문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스포츠 경기 방식 중 1대1 경기를 통해 이긴 팀은 다음대로 진출하고 진 팀은 탈락하는 이런 경기 방식과 여러 팀이 서로 번갈아가며 경기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죠? 어렵네요. 일단 첫 번째는 토너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여럿이 함께 한다고요? 근데 사실 종류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토너먼트 아니면 이거예요. 토너먼트 아니면 친선경기. 아니죠. 아닌가요? 잠시만요. 저에게 5초의 시간을 주세요. 약간 부전승? 네, 틀렸는데요. 정답은 리그였습니다. 되게 못하네요.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벌써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를 연고지를 하는 프로야구단으로 한화이글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화이글스를 상징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독수리, 2번 반달가슴공, 3번 사자. 아, 이건 제가 그 야구팀의 열렬 팬이기 때문에 모르면 진짜 삭발을 하겠습니다. 1번 독수리. 네, 정답 1번 독수리 맞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진취적이고 용맹한 독수리를 마스코트하고 있고, 반달가슴곰이 마스코트인 야구팀은 두산베어스, 사자가 마스코트인 야구팀은 삼성라이온즈입니다. 아, 그 오늘 다섯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떻게 욕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네, 저 일단 자만한 거에 비해 1번 문제부터 틀렸기 때문에 욕은 조금 먹을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도 하나 이글스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그러면 3화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